나 미소자. 나 몰라? 나 모르겠어? 그래, 나야. 이제 알아봤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학교 갈 때나 회사 갈 때 꾸미시나요? 저는요, 회사 갈 때 그냥 5분 만에 세수하고 나가거든요. 귀찮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한 번은 친구한테 몰래 이 상태로 갔는데 친구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안경만 쓰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평소에는 머리를 안 감기 때문에 여러분 모자를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써. 이렇게 쓰고 겉옷을 이렇게 입고 가는 거죠. 이렇게 입고 가면 아, 못 알아볼란가? 이렇게 갔는데 친구가 모르더라고요. 근데 모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무튼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여신강님처럼 조금 변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변신을 해보도록 합시다. 안경부터 벗어야겠죠? 지금 피부가 엄청 울긋불긋하고 좀 여드름 자국이 많아서 커버를 해볼 건데 간편하게 쿠션 사용해보려고 해요. 이거 어뮤즈 비건 커버 쿠션인데 이거 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써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짠! 페이스 너무 예쁘다. 어머어머어머 너무 예쁜데? 이걸로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1호입니다. 이거 좋다고 주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쓸 수 있는 쿠션이 간편하단 말이죠. 이렇게 쿠션으로 대충 뚜뚜뚜뚜뚜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 돼요. 요즘 화장품 회사에서 비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품력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쿠션이 엄청 촉촉한 제형이네요. 이 물광이 너무 예쁘다. 근데 지금 여드름이 다 커버가 되진 않아가지고 이 루나 컨실러로 좀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어제 등산을 갔는데 마스크를 끼고 등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마스크를 끼고 안에서 습기가 계속 차다 보니까 트러블이 3개나 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2개나 짰는데 오늘 또 하나 나서 이따가 또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빨리 마스크 빼고 싶다, 그쵸? 제가 또 안경을 쓰다 보니까 이 안경 쓴 이 부분에 조금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쪽도 좀 컨실러로 커버를 해줄게요. 루나 컨실러가 커버도 되게 잘 되면서 촉촉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 아이라인 문신을 해서 요것도 조금만 커버를 해줄게요. 이게 라인 문신이 잘못돼가지고 좀 쌍꺼풀이 얇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커버를 해줘야지 눈이 좀 커 보인다고 할까? 이 아이라인 문신 지워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 지우고 싶은데 너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못 지우고 있어. 문신이 지워지니까 쌍꺼풀이 조금 더 두꺼워 보이죠? 커버가 진짜 잘 됐죠? 피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피 블러셔 멜로 2호 선사이 구아바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게 젤리 블러셔예요. 그래서 이런 스펀지를 이용해서 요 앞볼에 톡톡톡 발라주면 돼요. 아, 이 스펀지 정보도 많이 궁금해해주실 것 같은데 포렌코즈 블러셔 사면 같이 딸려오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블러셔 해주고 나서 다시 쿠션으로 경계선을 좀 자연스럽게 잡아줄게요. 피부가 진짜 너무 예쁜데? 이제 쉐딩이랑 눈화장할 부분에 파우더 가볍게 해줄게요. 어제 제가 브러쉬를 다 세척을 했거든요. 완전 뽀송뽀송해. 우선 헤어라인부터. 쉐딩은 토니모리 제품으로 해줄게요. 요즘에 요거밖에 안 쓰는 것 같아. 컬러가 너무너무 예뻐요. 브러쉬는 아바마트 프로 08번 브러쉬입니다. 저는 얼굴이 좀 동그란 편이어가지고 쉐딩으로 좀 뾰족하게 만들어줄게요. 요즘에 이 투턱이 너무 많이 쪘어. 겨울이니까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나 봐. 코 쉐딩은 이 두 가지 컬러 섞어서 할게요. 애교살 그림자도 같이 잡을게요. 쉐딩을 하니까 윤곽이 확실히 살았죠. 근데 여기서 끝을 내주면 안 되고요. 이 헤어라인도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쉐딩으로 하기에는 색깔이 살짝 연하기 때문에 이 헤어팡팡으로 좀 커버를 해줄게요. 제가 쓰는 컬러는 1호 컬러입니다. 이렇게 지금 헤어가 비었잖아요. 여기에 톡톡톡 찍어주면 돼요. 어때요? 아까와 다르게 커버가 진짜 잘 됐죠? 이쪽도 똑같이 할게요. 특히 똥머리 할 때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헤어펌퍼.
이 헤어라인만 커버를 해도요 얼굴이 진짜 작아 보여요. 대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넘기면 손톱에 껴요. 그래서 최대한 안 만지는 게 좋은데 조금 더 지속력 높이고 싶으면 스프레이 살짝 뿌려주면 지속력이 좀 높아져요. 얼굴이 확실히 작아졌죠? 이제 눈썹을 그릴게요. 지금 눈썹이 너무 없어. 클리오 킬브루 사용할게요. 제가 눈썹이 진짜 없었는데 이거 아이라인 문신할 때 같이 눈썹도 했어요. 20살 때 했으니까 10년 전에 했다. 근데 색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은 다 빠졌는데 아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아요. 모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 피부가 되게 얇아가지고 색소가 침착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눈썹 문신할 때 진짜 잘하는데 알아보시고 가는 걸 추천할게요. 저는 예전에 이메프에서 그냥 딴 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돼버렸지 뭐야. 그리고 아이라인 문신은 안 하는 거 추천. 진짜 너무너무 후회돼. 눈썹은 잘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잘하는 데 되게 많더라고요. 눈썹 되게 잘 그렸다. 그쵸? 차이 엄청나. 요즘에 이 클리오 킬브루에 푹 빠져가지고 다른 제품을 안 쓰고 있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대망의 눈화장을 할 건데요. 제가 요즘에 너무 푹 빠져서 잘 쓰고 있는 슈레피 아이 팔레트 경선님이 만든 제품이에요.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제품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색조합이 예뻐가지고 이걸로 한번 눈화장 해볼게요. 이 핑크 컬러로 베이스를 깔 건데 이게 좀 커가지고 블러셔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블러셔를 했기 때문에 눈화장만 할게요. 진짜 가루 날림도 없고요.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밀착도 좋고. 진짜 데일리로 직장인 학생들이 사용하기 너무너무 괜찮은 팔레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마스크를 끼니까 눈화장만 예쁘게 해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가리는데 피부화장을 그렇게 공들여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눈화장만 이렇게 예쁘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핑크 컬러 베이스로 올렸고요. 옆에 이 컬러로 나는 쌍꺼풀 라인을 바를 거지롱. 그리고 이 컬러를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만 톡톡 찍어서 바를게요. 일단 섀도우는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 애교살에 포인트를 줄 건데 이거 노베브 언더 아이마스터 2호 버컬러거든요. 이 제품은 유튜버 재윤님이 만드신 제품이에요. 여기에 먼저 컨실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걸로 애교살 부분에 먼저 바를게요. 이 제품을 먼저 바르면 색상도 진짜 잘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컨실러만 발랐는데 애교살 필러 맞은 것 같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스틱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교살이 확 생기면서 눈이 커져 보이죠? 이쪽도 똑같이 할게요. 여기다가요 아까 사용했던 이 펄 있잖아요. 이거를 애교살에 추가로 바르잖아요? 진짜 예뻐요. 이 펄이 자연스러우면서 진짜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나는 조금 더 애교살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네이밍 아이 글리터 이거를 좀 추가해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게 낫 오렌지 컬러예요. 큰 펄땡이를 가운데 부분에 발라주면 포인트가 되고 너무 예쁩니다. 이제 삼각존을 좀 채워줄 건데요. 이번에는 에이프릴 스킬 트임 라이너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요거는 유튜버 임보라님이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3호 밀키 라떼 요 컬러를 삼각존에 채우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요런 브라운 컬러인데요. 되게 예쁘죠, 컬러? 이 삼각존 부분을 이 라이너로 채워가지고 뒤트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라이너여가지고 지속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쌍꺼풀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라인을 빼주면 쌍꺼풀이 연장돼 보여요. 이렇게 뒤트임을 해주고 나서 아까 사용했던 재윤님이 만드신 노베보 제품 있잖아요. 삼각존 점막 부분을 이 컨실러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트임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다크 브라운 컬러예요. 여러분 아까 바른 거 안 지워져요. 오. 이제 방금 그린 라이너를 조금 풀어줄 거예요.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서 가장 어두운 컬러를 아이라이너 브러쉬에 묻혀서 라인을 그린 입부분 경계선을 슥슥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면 라이너가 살짝 뻗친 부분도 커버가 되거든요.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찝어주고 마스카라 할게요.
마스카라는 릴리바이레드 마스카라 사용할게요. 이거는 롱앤컬 제품입니다. 릴리바이레드 마스카라가 진짜 좋다고 들었거든요. 속눈썹이 진짜 자연스럽게 길어진다. 뭉치지 않고 잘 발려요. 그리고 마스카라가 굳기 전에 속눈썹을 좀 가닥가닥 찝어줄게요. 제가 속눈썹 연출하는 방법은 자세하게 찍었으니까 위에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카라 하고 속눈썹 고데기로 이렇게 컬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퇴근할 때까지도 속눈썹이 진짜 예쁘게 올라가 있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입술은 클리오 두 가지 제품을 같이 바를 건데요. 먼저 매드매트 스테인 립, 코랄 리프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이게 베이스로 깔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깔고 그 다음 멜팅 시어 립 3호 컬러. 이거는 살짝 물먹은 립, 촉촉한 립이에요. 이거를 입술 안쪽에 발라줄 거예요.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헤어하고 렌즈 끼고 다시 올게요. 나 미소정. 나 몰라? 나 모르겠어? 그래, 나야. 이제 알아봤어? 네, 여러분 이렇게 변신을 다 하고 왔습니다. 렌즈 끼고 점까지 찍고 왔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답니다. 아까 제 모습 기억하시나요? 안경 쓰고 이 모습 진짜 달라졌죠. 메이크업만으로도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저처럼 한번 변신을 해보세요. 완전 기분 전환 대박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